2014년 3월 모의고사 고3 22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틴 쌤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글은 보니까 이제 중반부까지는 좀 쓸데없는 얘기 나오다가 이제 뒷부분에 좀 무게를 둔 그런 내용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구성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잡소리가 좀 많은 그런 글인데요.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Our essentially subtropical body라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그런 본질적으로 아열대 기후에 적합한 그런 몸입니다. 그냥 우리 몸이에요. Our body.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필요 없어요, 이런 거. 괜히 지문 늘리려고 이렇게 써놨죠. Isn't well suited. 잘딱 들어맞지 않는데요. To life in the Arctic. 북극에서 삶에. 그죠? 여러분들 맨몸으로 북극에서 살라 그러면 살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Because, 왜냐면, We don't have the fur of polar bears. 우리는 북극곰이 가지고 있는 게 초록색으로 가고 있지. 우리는 북극곰이 가지고 있는 그런 털도 없고요. 또는 the thick insulating fat, 그러니까 두껍고 단열이 되는 지방, of sea mammals, 뭐 바다사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양 포유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두껍고 단열이 잘 되는 지방층도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냥 우리 못 산다 이거야, 북극 가면. 근데 we can make fur clothing. 하지만 우린 털옷을 만들 수 있고요. Shelters to contain warmth.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그냥 따뜻한 쉘터도 만들 수 있고요. 그냥 웜 쉘터 하면 될 텐데 그냥 쓰잘데기 없이 이렇게 놨죠? 이런 거안 좋아합니다. And weapons with which to hunt and defend ourselves. 그러니까 사냥을 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무기도 만들 수가 있겠네요. With which가 나왔어요. 그죠? 그다음에 these items 이런 물건들은 are good examples of cultural adaptation 문화적 적응에 아주 좋은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맨몸으로는 살아남지 못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문화를 사용한 그런 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콤마 위치 나오네요. 그것이 앞에 이런 내용이 쇼 보여준대요. How culture is used to survive in a natural world라고 나왔습니다. 자. Survive the natural world. The natural world 키워드예요, 지금 여기서는.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지만, 그나마. 즉, 문화라는 것이 자연 세계에서 살아남는데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근데 이게 마지막을 미리 보시면요. How to survive the cultural world예요. 상반되죠. 이거는 그냥 자연 생태계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적인 세계예요. Social interaction, 사교적인 그런 상호작용이 있는 그런 사회에서. 즉, 이 글은 이 키워드 두 개만 보면 뭐냐면요. 여기서 컬처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 컬처라는 것은 내추럴 월드에서 살아남기도 해주지만, 네, 소셜 인터랙션이 있는 컬처럴 월드에서도 살아남게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내용을 지금 이제 안 보는 건데. 자, 어쨌든 여기까지 쓸데없는 내용 끝났고요. Keep in mind though, 그렇지만 명심하세요. 뭘 명심해야 되냐? The people must also survive the cultural world.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다음 줄에. 사람들은 또한 이런 문화적 세계에서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They inhabit.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렇죠? 자연에서만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And that is just as important.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연에서 살아남는 것만큼. 그래서 as important as 뭐 to survive the natural world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보통 예시문까지 다 보고 답을 찍으시나요? 여기서 문장이 이해가 됐다면 natural world에서 살아남는 것만큼 cultural world에서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서 답을 찾아친다면 예는 사실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예는 여기까지 했을 때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좀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Specific이라고 지금 항상 GS 패턴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If you don't greet your neighbors the right way, 만약에 당신이 이웃에게 그러니까 올바른 만약에 제가 아이폰 5로 동영상 강의를 찍는데 이게 저장 용량이 다 돼가지고 자꾸 끊기네요. 그래서 좀 음악이랑 파일 좀싹 지우고 지금 네 그렇네요. 다시 봅시다. 만약에 이제 이웃들에게 이제 올바른 방식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옆집 아저씨 지나가는데, 어이,
김씨 뭐 이런 식으로 어, 잘 지내? 뭐 이렇게 인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적절하게 인사를 하지 않으면요, you may cause bad feeling. 그럼 김씨 아저씨는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죠? 안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In the same way,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요, your father may not appreciate. 당신의 할아버지는 고마워하지 않을 거래요. 뭐에? Your elaborate backslapping handshake. 당신의 진심이 담긴 backslapping handshake예요. 등을 때리는 핸드 악수란 얘기죠. 그런 거 있죠. 악수를 이렇게 하면서 한 손으로 악수하고 한쪽 손은 이제 뒤에 이렇게 등을 툭툭툭 두드리면서 어 반가워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이러면서 등 치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the way your buddy does. 당신의 친구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악수를 하면 할아버지가 좋아하겠어요? 이놈의 새끼,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하시겠죠? So, 그래서, 비록, 이 culture, 문화라는 게 does help입니다. 강조해주고 있죠? 정말로 도와준대요. 당신을 survive the natural world. 그죠? 이게 마지막 걸, 마지막 문장이 이제 요약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신을 자연 세계에서 살아남게 해줘요. 정말로 그렇게 도와줍니다. 근데, it also tells, 중요한 부분 여기죠? 또한 당신한테 뭘 알려주느냐? How to survive the cultural world of social interactions. 그러니까 소셜 인터랙션이 있는 컬처 월드에서도 어떻게 살아남는가? 네, 이걸 알려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뭐 올도우도 있고요, 연결어구. 그래서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문장에 밑줄 하나 쳐놓겠습니다. 일단 위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걸 총 집약해가지고 요약을 해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줄부터 문법적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아, 보시면 아까 동그라미 치면서 했는데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시는 거 나오는 거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because가 하나 나왔고요. 뭐 연결어구로서의 그렇게 중요한 역할은 못 하는 것 같네요. To contain warm 따뜻함을 지니고 있는 형용사적 용법이 나왔네요. 도구정사에서 형용사적 용법. 그다음에 with which라는 거. 앞에 어몇 번이더라? 여기 19번에서도 지금 나왔는데요. For the shoes가 앞으로 나가면서 for which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Hunt and defend ourselves with those weapons. With the weapons.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with which 이렇게 나온 거고요. 도구를 사용하는 with입니다. 전치사. 그다음에 컴마 위치가 나왔는데요. 이때는 계속적 용법으로서 끊어가지고 앞에 있는 것을 앞에 선행사를 뒷문장에 넣어서 해석을 하는 게 자연스럽다 그랬죠. 근데 선행사는 뭐 앞에 명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앞문장 전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show 보여준다. How culture is used to survive the natural world. 그러니까 자연 세계에서 살아남는데 문화가 어떻게 쓰이느냐. 이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앞에 내용이 되겠고요. 이 아이템들을 사용하는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be used to 동사 원형 나왔죠? be used to. 이거는 수동태로 보셔가지고 뭐뭐 하는데 쓰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어구 도 하나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거주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다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연결어구도 나왔습니다. for example.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내죠. 선생님들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여기서도 the way your body does. 당신의 뭐 친구들이 하는 방식. 이렇게 수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근데 여기서 the way가 선행사죠. 사실은. 근데 the way how는 이렇게 묶어줘야 되는 거죠. the way how는 같이 쓰지 않죠, 그죠? 네, the way하고 how는 같이 안 씁니다. 이걸 굳이 세 글자로 쓰고 싶다면 the way that을 많이 쓰고요. 선행사를 생략하거나 아니면 관계부사 생략하거나 하는데 여기 how를 지금 생략을 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although라는 말 나오면서 마지막 줄. 자, 그 다음에 여기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이쪽 구문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how to 뭐뭐 하는 방법. 네, 22번 이 정도에서 줄이도록 하고요. 질문은 블로그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없어서 이제 썼는지 모르겠는데 비밀 댓글은 절대 대답을 안 합니다. 비밀 댓글은 이제 대답 안 해드릴 거고요. 공개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3번에서 보도록 하죠.